뉴스타파는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춘천지방검찰청과 춘천지검 산하지청들을 찾아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검찰 예산 자료들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춘천지검에서도 특활비 부정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춘천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입니다. 6월 18일 79,860원, 19일 105,660원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19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이 거의 같은 날 특수활동비로 지급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처럼 무언가의 고정적인 지출로 의심되는 상황. 뉴스타파는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집행 내용에서 가려지지 않는 단서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9일에 작성된 105,660원의 영수증 및 집행 내용 확인서. 집행 내용이 먹칠로 가려졌지만 남아있는 글자. 무슨 요금으로 추정되는 글자입니다. 또 앞에 세 글자들을 맞춰보니 바로 휴, 대, 폰이라는 글자로 확인됩니다.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과의 전용이 안 됩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절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고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되는 경비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용대로 해야 되지 이걸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휴대폰 요금, 업무용 휴대폰 요금은 다른 예산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공공요금 같은 예산에서 나가야 되지 특수활동비에서 일상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특수활동비에서 쓴다는 건 그거는 특수활동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휴대폰이라는 글자가 확인된 105,660원과 같은 날 결제된 79,860원도 휴대폰 요금이 아닐까. 춘천지검에 누가 어떤 이유로 기밀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로 휴대폰 요금을 20개월 넘게 지출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춘천지검을 찾아가 누구의 휴대폰 요금인지 그리고 특활비를 휴대폰 요금에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집행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때 뭐 집행력 들렸고 거기는 부분 외에는 이제 휴대폰 요금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신 게 이게 기밀수사에 사용된 게 맞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그때 드렸던 그 자료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후 춘천지검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뭐 첩보원 같은 정도 수준에서 활동을 하는데 잠깐 뭐 휴대폰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20개월씩이나 갈 일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활동을 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식의 수사를 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그거는 오히려 검찰에서 명확하게 입증이나 해명을 못하면 좀 그거는 뭐 이거는 좀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에 이어 또 한 번 확인된 특활비 부정 사용. 기밀 수사에만 쓰고 있어서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지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공동 취재단이 확인한 특활비 부정 사용은 채 가리지 못한 지출 증빙 자료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일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영수증이 남아 있었던 근거가 남아 있었던 곳이 그런 형태일 뿐이죠. 그래서 요 다른 기관들은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그걸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목에 최종적인 사인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건 분명히 목적 외 사용이거든요. 네, 그건 단순하게 뭐 국고로 반납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었던 건 아닌가. 전수조사가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실태를 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